집안이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. 가정력이? 네. 살이 쪄서 이제 시누이랑 아버님이 먼저 가셨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살짝 사실 노이로제기가 있어요. 비만으로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살 좀 빼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. 하세요? 네, 어머니한테도 살 빼라고 걱정했으니까. 심하게 해요 지금. 아, 시어머니한테도? 네, 어머니 살 좀 빼세요 이렇게. 아니 제가 그 저기 맘마미아를 하잖아요. 비만 그 저기 네. 전문의가 나오셨는데 네. 비만은 딱 그런 거래요. 막 흔들다가 멈췄을 때 나는 멈췄는데 그냥 떨리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받아봤어요. 탐을 해보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. 일어나? 한번 해봐 일어나 봐. 여러분 마, 이, 지금 네, 한번 해봐요. 해보자. 자가비만. 응? 진다, 자가비만 진다. 자가비만 진다. 진다. 어디 흔들리면 돼? 흔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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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멈춰. 그러면 멈춰요? 멈춰. 퉁거리죠 이게 퉁. 멈췄는데 퉁거리네 그게. 이게 오래 퉁퉁거리면? 네. 아니. 또 오래 퉁퉁거리는 게 더 많이 비면이라는 거 그렇죠. 카야 머리 카야 해머리 해봐요. 딱! 아니죠. 딱 아니죠. 나봐요. 야 멈췄는데 여기서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어. 1초의 웨이브가 있네. 아니, 아, 이게 의도치 않은 웨이브다. 이 친구도 자 오늘 보고 자기가 딱 멈췄는데 약간 흔들면 뭐 비만이야. 높잖아 배가. 배가 없어. 이렇게 막 흔들어 막 이렇게. 아, 이, 얘는 뭐 세게 흔들어야 돼. 세게. 아니 택시하고 놨었는데 몸이 둔하네요. 세게 세게 세게. 어디 서라. 가오로 가오로 이렇게. 자 흔들어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멈춰. 아니 봐봐요. 야, 엄청, 허리가 이렇게 가는데 언니가 허리가. 봐봐. 이거 봐요 엄마. 한 번 보여줘요 다시 한번 마지막. 에휴 이 진정한 비만은 이거죠 엄마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이영자.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거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 이영자 씨에게 박수 한번. 우리 어머님을 사랑해가는 거 알아요. 아, 저희 둘째도 알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커서 나이 먹어서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니까요. 사랑하는 거 알지만 상처는 남아있어요. 근데 이 얘기가 상처받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예? 근데 어머니의 생각이란 거예요. 왜요? 왜? 마지막 우리 언니하고 엄마한테 속 시원해 하고 싶은 말. 언니 엄마 내가 많이 먹는 거 인정해. 엄마 언니한테 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뚱뚱하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자극은 주되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. 나도 이제 상처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니까. 그래. 그리고 방청객분들한테는 네. 그러니까 이런 사연만 이렇게 콕 집어서 들으시니까 좀 저희 언니랑 엄마랑 되게 나쁘게 보이잖아요. 어우 근데 착하다. 아 죄송해요. 근데 죄송합니다. 그래요. 그래, 그래. 참... 딸은 그 걱정까지 예? 하고 있는 예, 거예요. 저희 집안이 조금 직설적인 거거든요. 아, 그래요, 그래요. 네, 그래도 그런 거 오, 정말 착해요, 저희 언니도. 엄마도 저 되게 사랑하시는 그럼요. 거 저도 아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욕을 안 해주셨어요. 지금 엄마랑 언니도 울고 있잖아요. 근데 저도 되게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뒤끝 없어요. 좀 마음속으로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건데. 진짜 우리 시댁에 시어머님 암이었어요. 네. 시아버지 암이에요. 또 시누이 암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. 계속 끝없이 먹잖아요. 5년 안에 완전 비만 돼요.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고 지금 한 2, 3년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계속 막 기하학적으로 찌는 거예요, 지금 제가. 우리 아이유 양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그거를 따님한테 전하는 그 방법이 네, 조금 더 유하고 더 설득력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 요법만 쓴 것 같다.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카이. 네,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.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항상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어머니 생각해서 관리가 안 됐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 세림양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!